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업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대장동 사태에 관해서 오늘 방송 신문마다요, 전부 단독 보도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이 단독 보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동 사건은 사실 제일 중요한 뉴스인데, 제가 공부 좀 하느라고 이번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겠는데요. 오늘 나와 있는 새로운 뉴스들 중에서, 그러니까 단독 보도하고 있는 뉴스들 중에서 중요한 것만 우선적으로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겠는데요. 우선 첫째로는요, 유동규가 지금 조금 전에 자택 앞에서 이 기자들하고 대담을 한 내용, 여기에 보면은요, 상당히 또 새로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내용 중에 하나가 우선 이 정진상과 관련해서 정진상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유동규가 5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거는 이미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도 정진상에게 돈을 줬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오늘 보도를 보면 2020년도에도 돈을 수천만 원을 줬다. 그리고 명절 때 추석이라든가 설 때도 아주 고가의 선물을 줬다. 전달했다. 이게 새롭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유동규하고 남욱. 그 다음에 유동규하고 남욱. 남욱 밑에서 이 실세 뭐지 아주 최측근했던 이 정민영 변호사하고 셋이서 어떻게 하면 이재명의 2021년, 그러니까 금년도죠. 이 대선 자금, 2022년도 이 대선 자금을 마련해 줄 것이냐. 이러한 논의를 여러 차례 했다. 이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말이죠. 2022년도 올 대선과 관련해가지고, 작년 4월에서 8월 달까지 한 8억 4,700만 원. 그 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한 6억여 원이 전달된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대선 자금이다. 검찰에서 이미 그렇게 보고 김용을 구속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중앙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 유동규하고 남욱이가 별도의 대책 회의까지 가졌고 또 돈가방도 확보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새로운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동규가 기자들한테 밝힌 내용을 보면은 이 돈을 주기 위해서 이 돈과 관련된 이런 이 물적 증거를 검찰들이 많이 확보도 하고 있지만은 좀 텔레그램 방, 즉 유동규 전화에 설정되어 있는 텔레그램 방, 이너서클 방, 정무방 이런 것들이 한 서너 개 정도 된다. 그래서 이재명의 최측근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됐겠죠.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다. 10명. 뭐 핵심이니까 많으면 핵심 방이 아니죠. 그래서 이 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공개를 하면서 이 방과 관련된 비밀번호도 전부 다 검찰에 넘겨줬다. 이러한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서 서울지방변협에서는 변호사 등록을 자진 철회해달라 이런 입장을 지금 권순일 대법관한테 전달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맨 먼저 말이죠. 유동규가 오늘 자기 집 근처에서 여러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자세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 그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말이죠. 이재명 대표의 명령이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민주당 지도부 측에서 빠져나가니까 뭐니 이런 말을 하는데 나는 벌을 받을 것이다. 내가 한 것은 내가 받을 것이고 또 아이와 누나한테도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받을 수 있는 벌은 가감없이 받고 그리고 다른 분들이 받을 벌들은 다른 분들이 벌을 받아야 될것 같고 증거를 다 지웠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흔적 같은 거는 다 지워지는 게 아니다. 누가 벌을 받아야 할것 같다는 건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이재명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뭐 이거는 다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재명이 벌을 받아라 이렇게까지 직격을 가했기 때문에 오늘 누가 벌을 받아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했다고 해도 이거는 뻔한 것 아니겠나? 그리고 텔레그램 정무방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 물어보니까 누구인지 말하기는 어렵고 여러 명이다. 그야말로 이너서클이고. 언론에 나온 것 말고도, 즉, 언론에는 지금 정무방이 있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말고도 임원들, 산하기관 임원장 모임도 있었고, 또 정무방이 따로 있었고, 법조팀이 따로 있었다. 예, 그러면 서너 개 된다는 말이냐? 그렇다. 그리고요, 한 방마다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많지는 않고, 이너서클이다. 그래서 전체 합쳐서 한 10명 정도가 된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본인의 휴대폰 클라우드를 다 검찰에 넘겨줬고, 비밀번호까지 전부 다 대출해 줬다. 앞으로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겠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수사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전부 다 이실직고하겠다 이런 의사를 아주 강하게 내보였어요. 그리고 유한기 전 포천도시공사 사장, 이 사태 종용을 했던 것은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거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말이죠. 일부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기 사장도 본인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사태 때문에만 사태 종용 때문에 나간 건 아니고 본인도 이 문제가 많이 있었다 이런 점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황무성 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황무성도 본인도 책임자들 꽤 많고 형사 사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기가 사기 사건으로 피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원래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건 회사에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몰랐으니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다. 그리고 유한기도 몰랐다고 하는데 회사에 자기가 먼저 알려야 하는 것이다.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자동 사퇴한다. 그런데 피소 자체를 숨기고 있었다. 언젠가 드러날리는데 그분도 할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유한기, 황무성 다뭐 사기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으로 이미 피소가 돼 있는데 이런 걸다 숨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라고 하는 공기업에 취업이 돼서 일을 한 거.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처음으로 밝히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다 사인하고 나갔는데 누가 그걸 믿어주겠나? 그런 정황도 사실 이것 때문에 종결된 거지 어떤 걸 해서 종결된 게 아니다. 그리고 적어도 황무성 사태 동영만큼은 윗선에서 시킨 것이 아니냐? 아닌 것 같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사퇴 종용도 물론 있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고 본인 자체도 이렇게 사장이 되기 전에 이런 사기 사건과 연계되어 있어서 이거 사장을 맡으면 안 되는 사람한테 맡았기 때문에 그냥 뭐 이것저것 계산해서 본인이 나간 거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가짜 변호사 선임 비용은 누가 되느냐? 그것도 조사할 것인데 나도 알고 싶고 경기도 고문 변호사가 와서 위에서 왔다고 했다. 그래서 높은 분이 내려보내고 걱정을 많이 한다고 얘기해서 나를 케어해 주려고 왔나 생각했는데 그 행적들이 전부 다 자기 방어를 위해서였고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감시하려고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나중에 말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대장동 환수는 이재명이 알았던 거냐? 본인 입으로 본인이 그것을 자랑으로 지적을 했다. 환수시켰다고도 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본인이 국정감사했던 얘기는 국정감사에서 했던 얘기는 거짓말인가? 그러니까 본인이 다 환수했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 환수한 게 아니고 이리저리 뒷돈으로 다 어딘가에 그러니까 이제 대선 자금이라든가 등등 뇌물로 다 건너갔지. 어떻게 환수했다는 거냐? 환수했다고 국감장에서 얘기한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유동규가 지금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거는 이제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 내용인데요. 유동규가 정진상한테 2020년도에도 돈을 줬다. 명절마다 고가 선물을 했다. 이렇게 지금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지금 이제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요. 여러분들 뭐잘 아시다시피 나무위가 돈을 마련해요. 항상 나무위가 돈을 만들어서 유동규를 주면 유동규가 이 정진상에도 주고 김용도 줘요. 지금까지 나온 보도는 2014년도 지방선거 때 5천만 원을 정진상한테 줬다 되어 있는데 오늘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 이돈 말고서도 2020년도에 수천만 원을 전달했고 설과 추석 명절 때마다 고가의 선물을 전달했다. 이게 새로운 사실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김용한테도 이미 2021년도 작년이죠. 4월에서 8월 사이에 7억 4,700여만 원을 만들어서 전달했다가 작년 9월 이후에 대장동 문제가 불거지니까 놀래갖고 1억도 4,700만 원을 돌려줬다. 그리고 2014년도에 이 지방선거 때 김용한테는 1억 원을 줬다. 그래서 2004년, 14년도 지방선거 때 유동규가 김용한테는 1억, 그리고 정진상한테는 5천만 원을 줬다. 이게 지금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까지 2014년도 전달된 것만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2020년도에 전달됐다는 구체적 내용이 동아일보로 처음 보도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남욱이가 말이죠. 2014년도에 남욱이가 유동규한테 3억 6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게 3억 6천만 원을 전달했는데, 그 중에서 유동규가 5천만 원은 정진상, 1억은 김용, 이렇게 나눠서 줬다. 그리고요, 유동규는 이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13년도 9월에 강남 유흥주점에서 정진상과 김용에게 수백 번 술을 샀고, 정진상이는
술값을 한번 난 댔고, 이 나무기가 대신 내줬다. 이런 지금의 보도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왜 이런 돈을 줬느냐? 지금 이 보도에 따르면요. 2020년도 4월부터 어떤 사업이 있었느냐? 남양주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양정역세권 개발 사업이 있었다고 해요. 이 개발 사업 참여를 위해서 나무기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양주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양정역세권 개발 사업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정진상한테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이 2020년도 4월 얘기잖아요. 근데 8월 달에 이 나무 회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은 우선 협상자 대상에서 탈락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는요. 남욱은 벌써 이미 안양에서도 안양 스마트 밸리 사업을 했고, 그리고 부동산 신탁업을 또 부탁을 했고, 그 다음에는 지금 오늘 보도를 보니까 새로운 이제 사실인데, 양정 역세권 개발 사업에도 손을 쓰려고 한 거예요.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2020년도 4월이니까 대장동 사업이 완전히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 우이대에서 한탕 해먹고, 그 다음에 대장동에서 한탕 해먹고, 그 다음에는 남양주까지 나무위가 진출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계속해서 김용과 이 정진상에 대해서 돈줄을 나무위가 다댄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론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을 말이죠. 이렇게 완전히 돈을 고리를 해서 끝까지 챙기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이죠. 이 유동규 이제 핸드폰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핸드폰은 작년에 9월 29일 날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때 새벽 5, 6시경에 정진사회가 유동규한테 세 번씩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요. 그러니까 아침 7시가 돼서 안 좋은 마음 먹지 말고 통화하자, 동규야. 이렇게 회유, 설득, 당부, 부탁, 걱정, 이거를 표명하는, 나타날 수 있는 대화가 바로 이 문자 메시지요. 이 문자 메시지를 검찰이 풀어서 가지고 있다. 예. 그러니까 유동규가 폭탄 발언하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정진상과 김용도 자기네가 이게 죄 짓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제가 보기에는 정진상, 김용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이고, 이어서 이재명도 제대로 수사하면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 내용인데, 유동규하고 남욱하고 이두 사람이 말이죠. 정민용하고 세 사람이 결국은 대선 자금을 만들기 위한 대책 회의를 가졌다. 그래서 대선 자금을 얼마만큼 어떻게 모을 것이고, 그리고 모은 대선 자금은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이거를 연구하는 이 대책 회의를 여러 차례 가졌다. 이거를 지금 현재 검찰에서 이러한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보도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미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김용이라는 최측근 김용은 20억 원을 요구한 뒤에 한 6억 원밖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못 받았잖아요. 왜냐면 뭐 자기가 1억 돌려줬지, 유동규가 또 1억 배달 사고 났지. 근데 6억을 받고 나니까 총 이제 한 6억에서 8억, 이게 이제 한 12, 3억 원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20억 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남은 돈은 언제 어떻게 전달해 줄 것이냐, 이거를 김용희가 유동규한테 쪼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동규하고 이 남욱 변호사, 그 다음에 정민용 변호사가 그야말로 이제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책회의를 하고, 이 대책회의를 하기 위해서 골프도 여러 번 하고 식사회동도 여러 차례 가졌다. 그리고 이 회동에서 유동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취지로 남욱과 이 정민용 이런 사람들한테 구체적인 자금 조달, 그리고 전달 방법을 함께 논의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유동규의 이 발언, 진술은요, 남욱이라든가 정민용 변호사의 검찰 진술 내용하고도 거의 똑같다. 그러니까 아무리 김웅이 안 받았다, 지금 딱 오리발 내미는 작전을 하고 있잖아요. 침묵 작전. 이게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남욱이가 이제 돈을 만들면 중간전자택이 이제 정민용이에요. 그 다음에 최종 전달은 누가 하느냐? 유동규. 딱 이게 묶여져 있어요. 한 팀으로. 이 사람들이 그대로 갖다 주는 거예요. 네, 그대로.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법원에서도 당연히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일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말이죠. 유동규가, 그러니까 이제 돈을 남우한테 받아가지고 이 김용한테 전달한 시점, 이런 걸 보면은 작년 4월에 1억 원, 작년 6월 초에 5억 원, 작년 6월 중순에 또다시 1억 원,
작년 8월 초에는 또 1억 4,700만 원. 그래서 총 8억 4,70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들 중에 작년 4월에 1억 원하고, 작년 6월 초에는 3억 원, 그리고 작년 6월 중순에는 2억 원, 이렇게 해서 총 6억 원을 김용한테 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은 8억 7천을, 8억 4,700만 원을 남북한테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간 돈은 6억.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아주 그 이제 이재명과 어떤 이 돈이, 어떤, 당연히 대선작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재명이 알고 있었는지, 이거를 캐내는 것이 이제 검찰의 과제가 아니겠나. 뭐, 이렇게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김용과 정진상은 전부 다 부인하고 있어요. 저 완전 부인. 자, 요렇게 해서 오늘 나와 있는 중요한, 이 대장동과 관련된, 특히 정진상과 김용과 관련된, 뉴스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 권순일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최근에 신청을 했는데, 서울지방변호사에서 자진 처리하라 라고 입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공문으로. 근데 왜 자진 처리하라고 하느냐? 이게 법률상으로요. 변협에서 승인을 하지 않을 권한은 없다는 거예요. 법률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자진으로 처리하라. 그리고 뭐 이유야 여러분들 뭐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재명이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사람이 권순일이고.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만배로부터 8번, 9번 또 접견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이 화천 퇴임 직후에는 화천대유 고문료를 맡아갖고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도 받고. 이러한 이좀이 위법성 또는 이 모럴 해저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변호사들, 국민들이 상당히 질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 등록 신청하고, 이거 변협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그,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권순일 재판, 대법관이 전부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로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절할 만한 법적 근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진 처리하라. 이러한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곽상도 의견을 얘기하는데요. 곽상도 의원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아들 뭐 50억 퇴직금 받는가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국회의원직을 그만뒀는데요. 그래서 요즘 재판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이 김만배 남욱이랑 전부 재판에 참석을 했는데 휴정 시간에 언론인들하고 만나서 한 얘기. 지금 이제 유동규 폭로한 걸 봐라. 유동규 폭로한 걸 보면 결국 이것이 세월이 흘러가니까 이제 이재명 게이트 아니냐.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아들이 뭐 퇴직금 50억을 받는지 얼마를 받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예,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거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또 재판이 있었는데 재판에서 본인과 관련해서는 단 한마디 질문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본인도 자초지종을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예, 그래서 대장동 팀에서 본인한테 뇌물 줬다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자기들끼리 선거자금을 해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나는 이런 것도 오늘 처음 알게 됐고 오늘 법정에서 내 얘기는 단 한마디도 안 나오고 이런 재판은 생전 처음 본다. 이렇게 밝혔어요. 자, 이걸 보면 이거는 이재명 게이트다. 이렇게 곽상도 전 의원이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곽상도 의원 뭐 지금 이제 메인 이슈가 유동규, 남욱 김만배, 뭐 이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지금 곽상도 이슈는 이 메인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로 이제 순서가 밀리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오늘 재판정에서 아무런 질문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무죄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시기가 상조한 것 같고요. 뭐 곽상도는 항상 억울하다고 하는데 이제 법에 지금 이제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돼야 될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